교사는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학생들을 공동체 의식에서 서로 생활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양성이라고 합니다. 정남김 산업권은 농어촌 학교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평균으로 생각을 해도 생활 환경이 넉넉한 학생들이 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애들도 입학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큰 관심 있는 부분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가난이 대물림해가지고 다시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을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정비를 한다, 그 다음에 굿사키를 한다 그러면은 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입을 하게 했습니다. 그 동아리를 운영을 함으로써 자격증을 쉽게 딸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한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현 선생님은 꿈이 없던 저에게 새로운 꿈을 찾아준 은사님이십니다. 윤정현 선생님 수업 중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저희는 윤정현 선생님께서 전기 부분을 관련해 주셨어요. 자동차에 관한 전기 부분을. 틀의 짜임이나 이거는 어디에 달려 있고 저희가 혹시 이제 그 부품의 위치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직접 가셔서 이 자동차에서는 이게 어떤 부분이고 저게 어떤 부분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찝어주셨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 따로 이제 그 선생님께서 불러가지고 추가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다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수업뿐만이 아니고 봉사활동이나 또 방과 후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아주 맨투맨으로 다정하게 수업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항상 존경받는 그러한 선생님입니다. 제가 가르침 면에서 하이라이트는 학생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졸업해서 당당한 직업을 갖고 사회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나를 저를 찾아올 때 그것이 가장 보람 있고 저한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